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비대면 생활로 인한 고립감과 외로움,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른 우울감을 말합니다. 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들의 속사정을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들어서면 호수 같은 저수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극복하는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 온 60대 여인들은 매일 저수지에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우울 증세를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공원에는 드넓은 자연과 동물들의 여유로운 몸짓에 마음이 탁 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공원에는 관계자가 방송을 통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산행하는 등산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숲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폭포처럼 낙하되어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 어르신들의 휴양지로는 적합하다고 호평입니다. 이거 등산하는 게 굉장히 좋죠. 지금 여기 공기도 맑은 데다가 여기서는 뭐 3, 2m 뛰기 이런 게다 자연적으로 다 서로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예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장애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치국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장애인들의 일상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뭐 다들 복지 가능이나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활동하고 있었는데 벌써 집 밖에 못 나온 지가 4, 5개월 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밖에 나가려 해도 갈 데도 없고 움직이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우울증이 이 하루에 전화 오는 상담권이니까 뭐 보통 한 5건 이상 얘기하다 보면 이게 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 현재 지침은 금지하는 내용뿐이라며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